제주도 하면 맑고 깨끗하고 무공의 섬의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. 제주 하면 에메랄드 빛깔 바다랑 깨끗하고 청량한 바다의 청량함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. 제주도 하면 초록색 나무가 많이 생겨나서 뭐 오염되지 않은 약간 천연의 이미지, 몸과 마음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라고 생각합니다. 올레길도 걸어볼 수 있고 걸으면서 쓰레기도 주울 수 있다는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. 광동 지역에서 지금 저희 광다이브라는 프리다이빙 동호회에서 바다에 있는 쓰레기들을 줍기 위해 플로빙하기 위해 참석하게 됐습니다.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다 같이 함께 지상과 수중에서 해양 정화 활동을 한다는 건 심각성을 더 크게 알릴 수 있는 활동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. 아름다운 바다만 봤었는데 실제로 쓰레기가 얼마나 많겠어 했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좀 많이 놀랐어요.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많고 페트병이 너무 많아요. 일단 그 인위적으로 버려진 그런 골프공 같은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골프장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골프공들이 발견되니 여기서 무분별하게 티샷이나 드라이브를 날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녹슨 캔 그리고 플라스틱 바디워시 통이라든지 뭐 요구르트 물고기도 많고 뭐 상어도 예뻤는데 정말 쓰레기가 물고기보다도 상어보다도 훨씬 많더라고요. 우리가 바다를 감상할 줄만 알았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많은 해양 쓰레기가 있는 거를 처음 알게 돼서 굉장히 놀랐는데 뭔가 이런 활동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느낌? 환경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런 활동을 이어나가야겠구나, 그래서 제주를 지켜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. 저희 이제 작은 이런 숨길 하나하나가 정말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또 발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생각보다 우리가 손쉽게 주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뭔가 알게 되었고 계속 꾸준히 지속가능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이게 정말 의미 있는 활동과 그런 결과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저희를 즐길 수 있고 행복하게 해주는 바다를 저희 손으로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정말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. 쓰레기를 줍는 것보다 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꼭 내가 두고 가는 쓰레기는 없는지 길 가다가도 보이면 한두 개씩 정도는 주워올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싶습니다. 제주! 화산을! 우리가! 지킨다! 제주도는! 우리가 지킨다! 오늘 너무 뿌듯하고 보람찼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너무 좋았어요.